최근 휴대폰의 발달로 이커머스가 인기를 끌며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해외발 플랫폼까지 국내에 진출하면서 소비자는 더욱더 만족스러운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해외 플랫폼이 인기 있는 이유는 먼저 비슷한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 쉬운 교환 및 환불 등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면 장점만 있는 것 같은 해외발 플랫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가 주도하는 차이나 덤핑으로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K컬처 열풍으로 한국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디자인, 상표 베끼기 문제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예로는 코오롱 FNC가 가품 논란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회사가 전개하는 브랜드 코오롱 스포츠 티셔츠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버젓이 판매가 되거나, 무신사 스탠다드를 비롯한 국내 일부 패션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상표 문제도 산업재산권법의 상표법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기호, 도형, 문자,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마이클 조던, 오타니 쇼헤이 같은 유명인 이름도 현지 기업이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며,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스포츠사를 상대로 9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다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상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표권을 등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록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대한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타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사용할 경우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등록한 상표권을 타인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표 등록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이 이미 끝난 상태라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무효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을 침해당해 변리사를 통해 분쟁에 대응할 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도와주는 공익변리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보세요. 상표권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더 궁금하시다면 SBA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느낌책이었습니다.